이렇게 그림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그림판으로 해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인트통 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약간 칠을 해놨는데요. 여기 뭘더 칠해볼까요? 여기 귀는 뭐 거동색으로 같은 거동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칠하면 되겠고, 여기 요거는 지금 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 그 달은 요 노란색으로 칠하고요. 집은 무슨 색으로 벽을 칠할까요? 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뚝도 역시 회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걸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산타크로스 학년말 전환기라는 폴더를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칼라링 페이지 여기. 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색기에서 열어야겠죠? 탐색기에서 요거를 이제 학년말 전환기 폴더라 했죠? 요거 페이지 원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경우는 여기 한글 문서죠? 한글 문서인데, 여기 밑에 쪽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지금 한글 문서의 그 여백을 F7을 해서 여백을 전부 제로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제로로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 개체 속성을 글자처럼 되어 있네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 종이의 A4 용지의 그 절반 아래 사이즈 아래로 가게 이쪽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고요. 이 정도 됐을까요? 아직도 더 남아있네요.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게 되면 이제 다 됐나요? 여기 이쪽인데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크기를 쭉 내려서 여기서 A4의 이제 절반 정도 차지하도록 밑에. 그래서 요거를 빳빳한 큰 문구점에 가면 종이 그 도화지 같은 그 미색 딱딱한 그 도화지가 있습니다. 그거 A4를 애들 숫자 여유 있게 좀 구입해서 이거를 칼라로 출력해서 이렇게 바로 애들이 그요 절반을 접어서 절반 집어서 안에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이렇게 하시면 요건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여기다 위 그냥 위에다 해놓고 밑에다가 애들에게 이제 친구에게 카드를 만들도록 하면 되겠고요. 비대면에서는 이렇게 빳빳한 종이로 해서 절반 밑으로 해서 접어서 그 안에다가 카드를 만들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